네, 안녕하세요. 멜론 가족 여러분, 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8년 만에 The One You Wanted R&B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곡들 많으니 많이 들어주세요. 멜론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콘텐츠도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멜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Let's go. Nickname, Jelly Jelly. The One You Wanted 앨범명이 2016년에 발매한 Everything You Wanted를 떠올리게 하는데 비슷하게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Everything You Wanted도 그때 이제 막 작업을 많이 하고 싱글도 많이 내고 그걸 모아가지고 낸 앨범인데 이번에 The One You Wanted도 좀 비슷한 에너지가 비슷한 방식으로 또 작업도 했고 다만 이번 앨범은 작업 기간이 7년이었어요. Everything You Wanted는 정말 뭐한 2년? 근데 비슷한 에너지라서 좀 사람들이 이제 일부러 좀 떠오르게 네, 일부러 떠오르게 했습니다. Nickname Rosie. 이번 앨범 만들면서 특별히 중점을 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편곡 다채롭게 하고 했다든지 스토리라인을 구성했다든지 등등. 저는 중점 두는 게 항상 좋은 음악이에요. 10년 뒤, 20년 뒤에 들어도 올드하다, 좀 유행이 지났다 이런 거 없이 정말 세련되고 완성도 있는 좋은 음악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리고 실력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냥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중점을 뒀습니다. Nickname, Hey Shrexy. What inspires you the most when you need to recharge or find strength for new projects? I mean, what inspires me is just the fans, my family, my friends, my company, my employees, my staff. Yeah, everyone. Everything inspires me to just keep on going. Nickname, Denk. 앨범 수록곡 중 사람들이 가장 알아봐줬으면 하는 곡이나 반응이 제일 기대되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뭐 저는 그냥 가장 알아봤으면 하는 거는 이제 앨범 작품성 그리고 완성도. 근데 아무래도 이제 타이틀곡들이죠. Give Me a Minute featuring 청아, Mayday featuring Ty Dolla Sign. 이두곡 정말 뭔가 저만 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 아닐까. 예, 그리고 이제 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곡들이 아닐까 싶어요. For Ava Ik JP. 앨범 중 제일 좋아하는 노래 무엇인가요? 한 소절 불러줄 수 있나요? 뭐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기에는 제가 거의 한 80%, 85%다쓴 거니까 뭐이 곡을 딱 가장 좋아도 저는 그냥 앨범 Just Give Me a Mayday가 제일 Just give me a minute I'll make you fall in love with me the feelings Mayday. 제가 지금 좀 감기 걸려가지고 노래 잘못 부릅니다. FI, which album version do you like the most? Jay Park or Jay Bum? I think for me, I like Jay Park. But you know, a lot of the female employees they like the Jay Bum version better. So, nickname, 다음. 포토카드용 셀카 찍을 때 마음가짐은 빨리 막 찍자. 여기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이제 요청하면 일단 한 5초 만에 막 찍고 제 감을 믿으니까 알아서 잘 고르실 거라고 믿고 맡깁니다. Nickname, 언니. The one you wanted to happen this year and the next. This year, I just wanted to put out the album. I know I've been talking about the album for a very long time, and I was very busy and occupied, so I didn't get to finish it. But you know, we're finally done. 20 songs in. Next year, definitely concert and tour. So we'll see how it goes. Nickname, S_Stalgia. 앞으로 평생 얼음 목욕. 사우나 중딱 하나만 골라야 한 저는 얼음 목욕인 것 같아요. 원래 사우나였는데 얼음 목욕만의 그 쾌감이 있어요. 되게 개운하고 되게 정신이 번쩍 드는. 닉네임 반짝반짝 빛나는 프롬 제이 박재범에게 제이워커즈란 제이워커즈 분들이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한 분들이죠. 없었으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존재할 수 없는 그 아티스트로서 연예인으로서 가수로서 그래서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귀한 감사한 분들이죠. 닉네임 범 세븐. 오랜만에 팬 사인회 하는데 어때요? 요즘 팬사에서 뭐 하는지 살펴봤어요? 일단 컨텐츠 출연하면서 대충 들었어요. 근데 제가 과연 그거를 할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고 오랜만에 그냥 앨범을 내고 오랜만에 팬사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정말 제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앨범이 생겼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신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닉네임 원. 이번 앨범 들을 때이 점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더잘 즐길 수 있다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디서 크게 틀어서 듣는 게 좋아요. 뭔가 이어폰 꽂고 듣는 것도 좋은데 물론 잔잔한 곡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댄스곡 좀 템포 있는 리듬 있는 것들이니까 그거를 이제 막 청하는 것보다 정말 몸으로 즐기세요. 네, 이렇게 이제 제이워커스 분들이 궁금한 질문들을 이제 답을 해봤는데 궁금증이 풀렸길 바랍니다. The one you wanted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박재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The one you wanted. First one in 8 years. I'm of the year. Let's go.